와 진짜 둘이 4강에서 붙을 줄 몰랐다 진짜로. 와! 욕 빠지게! 누가 그래 욕는 패! 우리 스파이언 형 선생님. 아 우리 용루 형. 아 근데 진짜 선 있어. 감사합니다. 용루 형은 민심의 한결 같대. 아 그 형이 좋아. 진짜 좋은 거야. 아 욕 빠지게 감사합니다 형님. 욕 빠지게 감사합니다. 둘 다 진짜 일 안 보고 왔겠지? 와 사람 봐봐! 와 진짜 많다. 오늘 결승급이다. 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3시간 전부터 만석이었대. 네. 3시간 전부터 오늘 만석이었대. 아, 시작하면 볼륨 켜드릴게요 여러분들. 와 진짜 오늘 꾸준히 여러분 아니, 빨리 나 이제 나오니까 볼륨 켜줄게. 여기 치우자 이제 이거 KT 합격은 ASL 시즌4 진짜 결승이에요 오늘이. 4강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리 괜찮죠 여러분들. 역대 게임 4강 대진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두 명의 선수 11월 12일 한양대에서 결승전을 가게 된 선수가 누가 될지 오늘의 주인공들을 후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대 신형 불리는 이영호 선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이제 이영호 가면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게 이번 시즌 우승 후보 기존에 이렇게 열기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 되게 너무 재미없었어. 아 그만 먹어 개새끼야.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어. 개 개새끼야. 이제 존나 빨리. 아스 최고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나 2회 우승을 넘어서 3회 우승에 도전하는 ASL에서 끝판왕 최종 병기 이영호. 역대급 상금이 걸린 ASL 시즌4 대망의 4강전 경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를 해주셨고 지하에도 무대로 만들었고 했는데 꽉 차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 이번 시즌 한 경기 지난번에 인터뷰까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영호 선수를 만나면 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번 경기 모든 걸 걸고 싶어서인가요? 뭐 거의 영호가 끝판왕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승보다는 좀 4강전이 뭔가 더 세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보니까 우리 저희 둘에 대한 또 기대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야겠구나 좀 부담감이 좀 생기네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워낙에 쟁쟁한 이영호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김태우 선수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영호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벤트 전에서는 이영호 선수 넘어선 적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영호가 진짜 잘하고 저는 프로게이머 때보다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실력적으로 뭔가 더 잘해졌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근데 오늘만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뭔가 좀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준비도 잘 됐고요. 뭔가 느낌은 좋아요. 진짜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준비해온 김태경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어차피 우승은 이영호, 6천만 원의 주인공은 이영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경 선수 앞에서는 또 이영호 선수를 할지라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거 알지? 이런 거 이영호한테 안 통해. 이거 싫어야. 이영호 저런 거 안 통해. 실력으로 이겨야 돼. 일단 뭐 쉽게 올라갈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왔고요. 정말 빡세게 잘 준비해왔고 오늘 저도 결승보다 4강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거의 모든 걸 걸고 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김태우 선수가 이야기를 했지요. 예전 전성기 때 이영호 선수보다 지금의 이영호 선수는 훨씬 더 아다이 감사합니다. 아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태경이 형도 근데 아프리카 와서 되게 잘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 시절보다 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게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느껴가지고 사실 진짜 저한테 끝판왕이라고 그러는데 또 저한테 끝판왕은
태경이 형이. 왜냐면 결승에 또 일장이 형이 있지만 이제 태경이 형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어, 정말 오히려 진짜 너무 어렵겠지만 4강이 진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기분 좀 안 좋겠다. 네, 이 두 선수 다 4강의 어려움을 좀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많은 팬분들 앞에서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김태경 선수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추석도 이번 경기 임하는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면 이긴다고 자신하겠지만 이 형우라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의 경기력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이 담아라. 왜냐면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최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이거는 하도 우승하니까 대용을 응원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켜볼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결승전에 올라가서 최고의 커리어를 자랑할 선수가 될지. 사실 일자에는 태경이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하지. 훨씬 편하죠. 시작 결승라. 와, 아니 진짜 원래 김태경 많이 알아. 안진마야. 근데 저 말이 맞죠. 이영호니까 모르겠대. 이게 진짜 팩트야. 그렇지. 사실은 있지만 이영호니까 몰라. 왜냐면 쟤는 실력을 뛰어넘는 뭔가 있는 놈이거든. 이영호는 여러분들 진짜 토스의 신과 테란의 신이 만났어요. 용무치는 어떻게 생각해? 다들 이제 기량이 이제 아프리카 하기 전 선수 시절이나 네. 지금 아프리카 와가지고 아프리카래. 아프리카 와가지고 지금 애들이 다 기량이 더 높은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선수 때가 더 기량이 높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줄진 않았어. 그렇다고 막 크게 늘었다고 생각은 안 해. 근데 그 개념이 좋아졌지. 근데 거의 또이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일자리는 진짜 좀 늘었고 내가 봤을 때 현역 때보다 다 여러분들 더 업그레이드 됐지. 현역 때랑 비교 그거 안 뚫려 지금. 아, 한 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프리카래 이게. 아프리카 그 스튜디오래. 이거. 자. 붙었구나. 20대 만에 붙었잖아. 근데 개인전에서는 영호가 거의 이기고 프로리그에서는 태경이 많이 이겼지. 결승전에서. 근데 이것도 이 맵이 개토스 맵이거든? 와. 그러니까 영호가 평범한 맵에서 하면 솔직히 태경이 형한테 거의 다 이겼어. 이건 팩트야 여러분들. 풀토가 유리한 맵에서 해서 많이 이겼지 프로리그에서. 진짜 재밌겠다. 자, 여러분들 좀 이게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이거 송출해 주는 거기서 얘기예요. 진짜 압도적이었지. 치킨 시켜도 돼. 내가 말할게. 3대 2다. 진짜로. 누가 이기는 이거 3대 2야.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나. 이번 맵은 토스가 좀 더 좋아. 그 크로싱 필드 맵 순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지금 보시면 16강, 8강, 4강 와, 간지. 지금까지는 존나 뭐 쩐다는 뭐 경기가 없었어. 너무 아 진짜 재밌었다. 그치.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나올 것 같아. 치킨 시켜도 되더라 이거 진짜로. 와 긴장감 진짜 긴장감. 태경이 형 이거 끝나면 바로 미국 가. 미국 간다고요? 대회하러 블리즈코너랑 제이동이 형이랑. 진짜로? 다마고이 못 볼 거예요. 와 이기면 진짜 눈물의 수분 방송 1일까지 겹치고 있는데 억대 크겠다. 블리즈컨 미국에 가면 거기서 와 한 천원보다도 천만원 받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안녕하세요. 천원. 안녕하세요. 또 티켓도 무료로 뿌려줄 거 아니야. 가끔짜지. 와 대박이네. 홍보는 다른 거 조택 거 홍구도가. 홍구도 간다고? 홍구는 그냥 블리즈컨이 아니라 다른 대회로 LA. 다음 달에 갈걸요 홍구는? 12월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네, 선수들도 두 선수 모두 다 준비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홍구는 있습니다. 홍구는 뭐 개 핫발이네라고. 소리 줄여요? 뭐 어떤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줄여요? 해설 소리 아니면 저희 소리요? 좋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전자석 매진이 됐고 해설 소리 좀 줄이라고 해볼게요. 돌아가신 분들 정말 4시 반에 전자석 매진.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열정에 저희가 감사. 이게 여러분들 저 뒤에서 보면 존나 불편해. 좋다고요? 전부 아니죠? 예, 전부가 아니죠. 지하 벙커도 지금 그만큼 제 역대급 경기 보려고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근데 봐야지 진짜로. 돈 주고 볼 수 있겠다. 좀 많이 계시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넓은 곳에서 모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차 뭐 그런 부족한 점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할 거고요. 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뭐 소리 줄여라 높여라 하시는데요. 게임 시작하면 말해야 되거든요. 게임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임팩트 있는 것만 우리가 말할 거예요. 괜찮아 주세요. 상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4강전에 올라온 선수들
특히 이제 아래쪽에서는 김태경, 박준호, 이영우, 박성균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김태경과 이영우 선수가 맛있긴 한데 4강전까지 올라오고 이봉규가 진짜 아쉽지. 4강경기 내주지 않았어요. 전승으로 4강 무대를 장식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김태경, 와, 이영우 선수. 와 3대 0 3대 0 둘 다. 박성균, 박준호. 없앴어 그냥. 지금은 다투고 진짜로. 있는 이런 두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4강에서 만나면 결승에서 만났으면 진짜 더 무엇보다도 이제 반대편 대레전드 선수가 저그와 저그를 잡아보면 가장 초반이 저그 호식자로 결승 무대에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용모가 말했듯이 골짜기 일단은 지금 결승에 진출이 있는 자로서 김태용을 무조건 골랐으면 훨씬 편하지. 아이 이영우는 아마 진단만 있을 거예요. 이제 힘들건 저거가 이영우. 아 맨따 말할게 토스가 좋아. 이번에 글래디에이터가 토스가 좋고 크러쉬핀드가 진짜 토스가 좋기 때문에 테라니 좋은 건 투혼밖에 없어. 골드러쉬도 좋은 거 없어. 전체적으로 매번 이번에 토스가 좋다는 거죠. 팩트입니다. 많이 부러졌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오른편에 데스라이머 선수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 이런 에스코 경기에서는 누가 미드를 잘 잡았다 잘 얘기도 했죠. 네. 아니죠. 네. 이런 에스코 경기는 맵이 중요합니다. 어, 진짜 간판에서 다전되기 때문에 빌드도 중요하지만 맵도 여러분들 무시 못해요. 일단 저는 감히 예상하기로 김태경 이용으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3대1로 끝날 것 같아요. 3대1 누가 이기든 3대1 나는 영호가 이기면 3대1 김태경이 이기면 3대2 두 선수가 다전제 이 리그에서 명과 아니 개인전에서는 태경이 형 영어 아예 못 이겼다. 봐봐 이거 싫어요 여러분들. 프로리그에서 솔직히 내가 태경이 형이랑 둘 다 친하지만 맵이 좀 좋을 때 이긴 거야. 뭐 네오와 지태 체인 리액션 이 영어가 존나 괴물이야. 다전제에서 투썰이 거의 안 돼. 아 진짜 이렇게 보면 포토스가 진짜 약체로 맞지? 아니지 이 영어가 존나 잘하니까. 왜냐면 김태경 왜 나온 건 진짜 피지컬 괴물이야. 맞잖아. 토스 존나 빠르잖아. 근데 이렇게 막 드는 거 보니까 진짜 동태가 저거 허영구가 그리고 이제 ASL 두 시즌 연속 4강 진출의 김태용 선수고 ASL 다전제 7연승 중이라는 뜻인가? 공식전 타점점 5점제 4승 4패 하지만 ASL 아래의 다진 1위는 김태용 그리고 이제 ASL 2회 우승을 자랑하고 있는 병구형이에요 여러분들?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ASL 2연승 진행 중인데다가 프로 시절을 한 3년만 더 있으면 병구형이 어서세요 존나 벌었을 거야 마치 프로 시절 그때 3년만 더 있고 안 망하고 이런 거 없을 것 같아를 근데 미안한데 여기 와서 더 벌고 싶은데? 10월달 온라인 상대전적으로 아이 당연하지 아프고 와서 더 벌지 영호가 그랬어요 다 그래 태경이 형도 그렇고 김태경 선수의 대결이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경기력으로 아 오늘 경기를 1대가 연구라고? 기대감을 저의 지금 뭐 김태경? 아니야 다전전에서는 김성현 선수에게 그러니까 아예 583선 김성현한테 진 거라고 583선 총 8번에서 7번 졌다는 거야 계속해서 승리만을 해왔던 이영호 선수이고 네. 아, 이영호 선수는 단 1승 차이로 ASL 다승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만 이제 보시면 대라면은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 많이 떨어졌어. 아 나네. 아 윤철민 뭐야 고맙다. 아 제가 배그 같이 하네요? 배그 같이 잘해. 잘해. 네, 뭐 자신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었던 내버금이다. 이제 나는 맞나? 태경이 형이 철근이 따라한 거 맞지? 저거 내가 존나 자주 쓰던 부분이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 이용하기 전에 그래, 아 저거 내 따라했네. 이게 좀 간지나긴 해. 저거 틀어놓으면 뭔가 모르게 간지나 보여. 저거 나 지금 내가 존나 많이 든 거예요. 경기는 좀 이전 다전제와는 좀 다르게 페이커가 이제 썼겠지. 하지만 그거를 아 내가... 페이커 부금이네 이 새끼 아니니까 페이커가 썼겠지. 근데 이제 내가 유행을 버텨줬다니까. 아 맞아? 아, 진짜로 안기현 부금이라고 했는데? 우승 영패야 이번 시즌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연승 행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와, 마지막이란 내가 알기로 12월이나 다음 달 아니 마지막은 아니겠지. 아니 진짜 마지막이야. 왜냐 다음 시즌 왜냐 이거 이것만 버려야 돼. 아니 형 제 12월에 갈 수도 있고 진짜로? 진짜로 빨리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선수가 준비해온 대로 이영호 선수 잡아내면서 결승 진출 진짜 수별에 갈 수도 있고 내년 수별 갈 수도 있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마지막이야 완전 비싸이만의 나라 ASA 연속 우승이거든요. 2회 우승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대는 이영호는 아직 역대급 상급이 걸려있어요. 와 이번에 고소하다 3연속 우승 있는 반면에 이영호는 3연속 우승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4연속 우승을 이건 솔직히 라방이 커 선전포고 했거든요. 이건 진짜 라방이 인사할 때 발표품 받을 때
만난 그런 상태. 아 근데 이거 영호가 옛날 들었었지. 맞아. 옛날 게임 때도 하는 점이 이영호 선수에게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으로 예,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컬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발표가 된 이후 최초의 리그 그리고 최대 규모의 리그 안에서 와, 와 전적바가 미쳤어요. 경력 자체도 약간 퇴화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와, 다 60번대가 넘어 돌았어. 이거 다 여러분 아마추어 족밥이 아니라 프로게이머 난다기보다 프로게이머 들이 한 전적이야. 이게 미친 거야. 66.7%입니다. 나머지 72% 78%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까 영웅아 말은 치킨식이세요. 빨리 끝나진 않아. 빨리 끝 안 끝나 진짜. 야, 저기 전에 시소름이다. 오늘 맞상 그냥 그때 뭐지? 이몽규 조율자 끝난다 하지 않나? 진짜 이것도 다섯 번 했는데 오늘은 최소 9시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ASL 내에서 이영호 선수의 통치가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오늘 가겠지 거기에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태경 선수 오늘 준비. 와 대구대! 대구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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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게이머 때 딱 만약에 50분만 나가도 여러분들 주전이고 60이면 A급 선수야. 이영호는 초 A급인 게 70이지. 60이 진짜 초 A급이고 얘는 신이지 70이지. 오늘따라 유난히 약간 좀 아다기 한번 우리 아시는데 아다기 감사합니다. 뭔가 보다 보컬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 아이 둘이 진짜 친한데 긴장하지. 와 존나 꿀잼이겠다. 아이 설설 이제 좀 줄일게요 여러분들. 우리 소리 아파지니까. 오케이. 아 시작할 때 이분 존나 너무 좋아. 이번에 스타리도 바로 이러면 바로 나가실 거죠? 나 나가죠. 당신으로. 나도 나가야지. 왜요? 아니, 아니 왜 내가 프로게이머 아니 지스타도 나와? 지스타도 나가야지 예선이 있으면 바로 나가야지 진짜 프로게이머 보시면 인정한다 오 일단은 자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가 좋은 거야 아 이 맵은 아 이렇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가로나 세로가 왜 이 맵이 어렵냐면 테란이 다륜이 먹기가 존나 어려워 봐봐 뭐야 시작부터 삼룡이는 미네랄 멀티고 미네랄 더위가 또 적어요 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님 PP를 첸 이영호 선수예요. 영호 네오스 플래시 썼어? 선수님 PP가 지금 남았는지 저희가 들어온 대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올려줘. 대수진을 맑은 이 여러분들 제 길드가 피지 서브 막아고 나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진짜 거짓말합니다. 아 근데 그건 맞아. 와의 다전제 승부에서 있었던 기억 이런 것들은 다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로 좀 힘든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다전제 그리고 이영호 선수와 저희가 좀 더 크게 말하면 되니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영호 선수를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김태균이기 때문에 네. 이영호 선수가 과연 김태균 선수의 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영호 선수 뭐라고 해설이 너무 크다고? 아 오케이 내가 줄게. 아 오케이 됐지 얘들아 딱 정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약간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조절해 주세요. 긴장감이 좀 맴돌고 지금 right now 오케이 렛츠 고 찍기 계속해서 승리만을 추천이나 칭찬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그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 연습 해설 듣지 마 우리 해설 들어 내가 말했지 글래디에이터는 왜 테란이 좋냐 아 왜 토스가 좋냐면 본진이 일단 존나 좁아 테란이 건물을 못 지어 11팩 12팩 13팩 이렇게 못 짓고 멀티 먹기가 힘들어요 다리위까지가 멀어서 가스 멀티 미네랄 멀티를 먹으려고 거기는 가깝지 근데 미네랄 덩이가 적고 미네랄이 1000이에요 원래 1500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란이 존나 안 좋아 그에 비해 뭐 토스는 멀티 먹을 때 뭐 아무 제약 없잖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리그에서 4강에서 맞붙은 이 두 선수가 뭐 때문에 지금 이거 끊을지 모르겠어요. 아, 존나 춥다. 같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뭐야? 화면 키워 줘야죠. 맞아. 10월 달 온라인 경기 기준으로 에어컨 틀라고요, 여러분들? 야, 진짜 추워 지금. 1세트와 5세트에 사용되는 글래디에이터 안에서 10월 달 전적이 김태경 선수는 75% 15승 5패, 이영호 선수는 4승 3패입니다. 예, 프로토스를 상대로 57% 정도 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세트 투혼 같은 경우는 김태경 선수가 20승 19패 51%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대프로토스전이 17승 15패 53% 두 선수가 아, 우리 생일평가에 감사합니다. 10월달 온라인 기준으로 성적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로싱 필드도 좀 비슷해요. 21승 13패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게 김태경 선수고 보일러 틀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온다고 해서 지혜입니다. 엄마한테 나 혼날 것 같아요. 한 66% 정도 되거든요. 네. 똑같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크로싱 필드 안에서는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승률이 나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또 이제 대기실 내에서도 공부를 네, 무슨 문제야? 모르겠어. 왜 그러지? 누가 더 좋니? 나쁜이란 이야기. 아니 뭐 씨발 영호 각도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막 키보드 각도 존나 신경 쓰잖아. 아니 영호 얼마나 완벽주의자면 여기 2시간 전에 갔네.
나도 그래. 나도 진짜 세팅 진짜 길게 해요. 나도 그래. 나 프로 마인드야 나도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두 선수 이게 손을 프로 놔야 돼. 또 날씨가 춥잖아. 손 넓잖아.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프로토스 맵이니 테란 맵이니 엄살 떨지 말라. 아 PC방 예선할 때 두 시간 전부터 가서 레드 돌리고 있었어요. 아 네, 그거 맞아. 그래. 와 근데 부산 예선 하는데 뚫었을 때 전날에 PC방 가서 그래 밤샘했잖아. 밤샘했어. 아 진짜 이거 싫어야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 10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대결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좀 찾아주시고 여러분 좀 기다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빅매치를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와주신 아 예전에 그 기억난다 스타투 때 그 누구였지? 경기하다가 그 뭔가 그 쓰러져가지고 대가리 쳐 맞아가지고 아 그 고병재 고병재 최초의 부상 춘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려는데 아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기다리네요. 아 요즘 용순이 많이 생겼다며 여러분들. 스타도 여자 있긴 해요. 용순이랑 약간 정윤주 아니야? JD랑 용 JD 팬들이랑 용순이 팬들 약간 겹치는 것 같더라. 재둥이 형 좋아하면 태균이 형 좋아하고 태균이 형 좋아하면 재둥이 형 좋아하고. 너무 흔드시면 잘 못 읽어요. 네. 이건 안 읽어도 안 흔드셔도 잘 못 읽고요. 덴마크에서 네. 덴마크에서 좀 와주신 분이고요. 저 여자 팬 왜 없어요? 토끼 누나가 여잔데. 멀리서 와주셨네요. 다시 이렇게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스타 보는 여자들은 이제 없지. 거의 다 배그나 오버워치 뭐 이런 그렇죠. 여자들이 많지. 근데 원래 그거 있어. 옛날 서든 때부터 서든 했죠. 나 있지. 총싸움 하는 거 여자들 이쁜 여자 많이 해. 맞아. 서든이 진짜 많이 하지. 예쁜 여자들이 있었어. 저 진짜 강은비 누나가 AS를 해설하시고 계시던데 예, 스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축구 해설도 막 하던데. 아 진짜? 축구 해설하고 이제 지지시다. 야구까지 건드리고 야구 났잖아. 기아가 오늘 네. 네. 와 SK 입사했대. 와 인정 상타치. 아 저 개구라지. 돈 벌려고 입사했겠어. 김태용 때문에 집안 입사했겠어요? 아무튼 SK 입사는 대기업이지. 승리를 기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다 네. 이용호 선수 응원해주신 분까지 이 응원전의 열기도 상당히 좀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시고 안타깝게 이제 SK 주유소요? 이제 이 현장에서 보지 못할 SK 주유소도 SK 네, SK 건가? 아 그렇지. 근데 알바 아닐까? 맞나 여러분들 정직원인가요? 모르겠다 그거는. 난 네, 생들은 알바 같은데. 나는 존나 궁금한 게 주유 이런 거는 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맞지 가져온 거잖아. 그 기름 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맞죠? 알바죠 여러분들 계약직인가요? 아무튼 중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용호 선수 김태용 선수가 붙는다 그러면 언제 어느 자리에 붙어도 그치 기름은 외부에서 오죠 큰 이벤트 메인 이벤트 같은 이런 느낌 싸게 들고 와서 파는 거겠지 네. 어떤 야 이거 문제 심각한 거 같은데 그렇죠. 영호 저희 임성준에서 완벽한 게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세팅해야지 아 우리 준님 아닥에 아닥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닥에 선수 진짜 다른 선수였으면 아 그냥 대충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4강이니까 4강이고 이용호니까 완벽하게 해야죠 뭔가 여러분들 진짜 다른 경기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겠지만 네. 안 나가고 더 늘어나고 있어 지금 안 나가잖아 찾아오신 분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의 그 승패를 떠나서 무조건 재밌는 경기는 네.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그렇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 팬들까지 다들 감사드립니다 팬들까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있어서 홍구였으면 개쌍으로 먹었겠지 와 홍구도 이 새끼도 힘든지 배그하더라 아, 배그해야 돼 게임이 좀 키워져 홍구도 진짜로 명분이 있어야 돼. 스타 게임하려면 명분이 필요해. 맞잖아. 이제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이제 스타 시즌 되는 거죠. 네, 내가 프로토스가 주종이었지만 네. 뭐 특히 뭐 프로토스가 좋아. 뭐 태랑이 뭐 싫어. 진짜 마지막 두 번? 네. 마지막 굳이 살려야지. 아니 좀 배그랑 스타랑 연달아 번갈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게임을. 줄줄 있는 거죠? 네, 줄줄 흐릅니다. 아, 줄줄 흘러요? 네, 너무 이제 밤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시다가 실제로 뭐가 문제지? 경우에 맞는 리가 있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네. 네. 준비를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중계 연습한다고 에너지를 다 쏟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뭐 최근 경기들이 쏟아요. 너무 좀 빨리 끝난다는 보라는 이런 데 알아서 하겠지, 철근님. 이제 오디션 언제 봐? 오늘은 이번 주에 봐야지. 주말 때. 네. 근데 철근님 말이 맞아. 보라는 여러분들 길게 하면 재미없어. 그래. 근데 그걸 이제 다른 걸로 하려면 이제 게임이나 뭐 다른 걸로 해야 돼. 1시간 반, 그리고 2시간 반. 보라는. 시작한다! 이제 한번 뭐 재경기예요? 재경기다. 아 초반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갑니다.
儿郎打儿郎红土布拉尔德儿冷德儿冷红土布拉尔德儿冷德儿冷 와, 어 근데 아, 비슷해 어, 미치 어, 위에 아래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김태경 선수 선장이지. 이영호 선수 넘을 유일한 선수란 평가를 받고 있는 김태경 선수 오늘 다전제의 시작이에요. ASL에서 이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기대됩니다. 이에 맞서는 태어난 이영호 선수 ASL 최다 우승자 리마스터. 아 ASL 영호가 만약 이번에 결승가서 또 우승하자면 333이야. ASL, OSL, MSL 다 세 번씩 우승. 첫 번째 경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단 둘 다 올인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빌드 준비해서 그냥 초반에 끝내 이런 건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 누가 더 잘 째느냐 싸우는 것 같아요. 맞지? 프로토스 일단 2대 0으로 글래디에이터 프로토스가 테란 두 판 이겼고요. 전장이기도 하고. 자, 반대로 얘기해서 이영호 선수가 프로토스에게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었어. 이거 그냥 내가 볼 때 선질도 아니다. 그냥 본인이 드라 더블이나 약간 나 선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치가 이영호가 뭐 할지 봐야 돼. 이영호가 배럭 더블 할지 팩 더블 할지 봐야 돼. 만약 영호가 배럭 더블 하면은 약간 최근 말대로 부유하게 배째는 플레이인 거지 진짜. 신아 넌 용이다. 와 용순이들 많네. 양선수의 동의하에 지금 세 경기가 지금 진행됐고 네. 네. 새로운 시작이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용호도 배럭 더블 할 것 같아요. 내 장남하자는 그럼 배럭하고 나는 11-11 할 것 같은데 과연 하지 못했던 것은 기복이 있었던 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 배럭 더블은 아니죠. 이용호도 거의 완벽한 그냥 배럭 더블은 지금 나왔을 때 어? 다전제 아 11-11 계속 이어지고 일단 11-11이에요. 두다 그러면 안전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영호 안전하게 하는 거지 이거는 11-10이다 11-11은 이거는 뭐냐면 벙커 더블을 할 수도 있고 투팩은 일단 아니야 영호가 11-10이거든요 여러분들? 뭐야 11-10이죠 이거 원팩 더블이에요 원팩 더블입니다 빠른 서치 이거 더블 넥서스 좀 예상한 거야 이렇게 빨리 13 서치 간다는 거 엄청 빨리 가는 거거든? 만약에 김태경이 프로브 서치 안 하고 사이버 약간 드라 서치 하면 김태경이 되게 유리해 근데 프로브 서치 안 해 근데 아까 좀 지금 서치가 꼬였죠? 꼬였습니다 근데 아까 김태경은 진짜 이번 판에서 약간 캐리어 같은 거 캐리어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멤버 캐리어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ASL에서 만났습니다. 자, 끝이 아니길 바라긴 하지만 김태규 여러분들 캐슬 아니 그 캐리어도 잘 써. 어 15투다. 와 15투야 15투. 김태규 15 예? 15투 드라곤 빨리 나오는 거. 이거 한번 푸시 가요. 어 뭐야 이거? 와 근데 막 서치야 이러면 만약에 서치 안 되잖아. 이영호가 벙커 안 받고 FD로 막으려면 무조건 게임 끝나.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아 근데 대각 서치다 더블 랭 그리고 이러면 벙커 더블하면 괜찮아. 이런 벙커 더블하지. 지금 왜 김태용이 저런 미드를 하냐? 영원덕이에요. 영원덕이라 저런 미드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영원덕이니까. 와 이영호 불행 중 다행이에요. 이거 만약에 막 서치돼서 여러분들 드라 SC 못 들어서 15트 못 보면 드라곤에 끝나 푸시해. 근데 이렇게 서치되면 영호는 벙커 더블하죠. 백방. 지금은 생각을 한 거 같고요. 벙커를 안쪽에 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이영호도 안바당 바로 옆에다 지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언덕에 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래쪽을 가비용 선수가 아프리카래. 자 이제 드라 나오고. 근데 김태용이 드라 컨트롤이 진짜 좋대요. 딱 이영호는 이거 보고 어떤 세냐? 와 좋대 뻔했다. 진짜 막 서치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게이트웨이 두 개라는 것을 빠른 정찰을 자 이제 바로 벙커 이영호 벙커 지로 가죠. 강하게 푸시를 할 것 같다. 어찌됐던 상대방을 이 언더 그 진짜 오드라드 와 이영호 센스 봐 이러면서 봐봐 투마리 바로 택도 와 이거는 이영호가 필드 먹었다 얘들아 왜냐면 김태경이 15투인데 프로보 서치도 15투야 이거는 영호가 빌드가 아다리가 존나 잘 맞았어 와 우리 허누리 언니 와 씨바닥에 해설도 열심히 하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씨바닥에 이거 만약에 영호가 리페어 실수로 벙커 깨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영호가 되게 지금 다크도 아닌 거 알거든요 영호 아 근데 딱 센스 있게 말이 두 마리 먹었어요 맵팽 두 마리 다 알죠 여러분들 말이 한 마리 더 뽑아야 돼 영호는 시점 누르고 이따 올 때쯤에 진짜 이 영호한테는 막 진짜 막 오리밀 되는 거 못해요 하도 꼼꼼하게 정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시부터 확인했고 김태경이 봐야 돼 6드라 멀티인지 뭐 우드라 멀티인지 아니면 로버는 안 타거든요 와 이거 막혔다 이거 무난하게 막히는데요? 멀티가 너무 빠르다 가난한 시부 아 이런 이영호가 이런 게임 안 칠텐데 이거는 지금 김태경 입장에서 우드라 때 무조건 피해를 줘야 돼 우드라 때 존나 태경이 형이 개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무난한 어? SC 나와야지 이영호 자 드라고 숫자를 맞춰서 나와야죠 다섯 마리 나오네요 무난히 가면은 테란이 좋아 왜냐면 지금 엠베도 안 지었거든요 여러분들 다크 안 지었긴 하고 오 말 잡혔다
야 이거 우들한테 푸시해, 육들한테 강력하게 푸시해. 일꾼 잡아가 잡으면서 푸시해요 이거. 그렇죠. 이거 첫 탱크 잡히면 게임 끝나는 거야 첫 탱크. 아 넥서스 보여줘. 존나 테란이 편한데. 아 이거. 아 이거는 안 돼 있다. 와 이거 다 보여주면 진짜 절대 못 이긴다. 와 엠베 안 졌잖아. 아카데미도 안 졌고 다크 아닌 거 알잖아. 와 이거 투팩 먼저 올라가죠. 아니, 다크는 원래 아닌 거를 안 줘 이 양반아. 우드라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크가 나오나요. 상된 것도 봤는데. 벌티를 그 안 했으면 다크를 예상해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나. 그래서 다크하는 빌드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무난하게 유호가 진짜 빌드 개먹었어요 지금. 이거 진짜 7대3. 야 누가 어떤 애가 7대3 했는데 진짜 7대3 맞아. 너 쓰자랄이야. 진짜 7대3이야.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러면서 김태경 뭐 했냐면 리버야. 왜냐면 엇박자로 로버가 느리다고 옵저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타이밍 위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경은 아마 이러면서 리버할 확률이 높아요. 자 이거 내가 보니 이용호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타이밍 러시를 갈 것이냐 아니면 무난하게 이용호가 잘하는 아, 그 뭐야 아모리 올리면서 업테나 죽으러 하면서 뻥이면서 2업대 치고 나가는 빌드를 할 것인가. 위치도 가깝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테란이 토스가 테란이 자기 걸 서치했다고 생각하면은 막 노엠베 4팩 5팩 이런 거 할 거라 생각하고 리버를 해요. 그게 정석이거든요. 봐봐 리버죠. 어 진짜 리버하네. 근데 이영호는 지금 가스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영호가 만약 아무리 올리고 업그레이드 테란 무난한 딩기 수고성이 갔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빡세. 아 5팩 타이밍이다. 와 타이밍 러시야 이거. 근데 이거 센 타이밍이야. 왜냐면은 에드온 두 개 달고 가는 5팩 타이밍이라서 이건 내가 볼 때 이영호 막힐 것 같은데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가 있기 때문에 언덕에서 리버 컨트롤 존나 잘하거든요. 근데 또 가깝기 때문에 컨 싸움인데 약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물량 차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김태균도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면 안 돼. 타이밍이 끝나. 천천히 가져가야 돼. 맞죠. 아 오픽 타이밍이다 이거. 아 맵이 좁아. 맞아. 리버를 얼마나 잘 쓰냐가 관건이에요 진짜. 예 지금 타이밍에서 트리플 토스가 진짜 늦은 타이밍이야. 늦었지. 무조건 리버로 피해 준다는 마인드예요 김태경은. 무조건 언덕이나 앞에서 시간 잘 끌어야 돼요. 자 아 지금 진짜 만약 김태경이 어느 정도로 불리하냐면 한 7대3? 3대7? 그 정도입니다. 3대7 정도. 뭐 못 이기는 뭐 끝나는 정도는 아닌데 불리한 건 맞아요. 자 리버 지금 나와 있는 지상 병력 근데 이거 너무 늦은 리버라 가지고 아마 예상하기 쉬워요.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간다 이거. 그렇죠. 저 리버를 어떻게 와 이거 이용호 선수에게 이렇게 와리가리 치는 것도 토스한테는 존나 압박이에요. 컨트롤에 너무 많은 것이 또 달려 있겠는데요. 이거는 드라군으로 막아서 가지 말고 리버로 막아야 돼요. 좀 리버컨 좆되게 막아야 돼요. 나가죠. 드라군 수단은 진짜 짝거든요. 그렇지. 여기 아 근데 여기서 한번 시간 끌어야 되는데 왜냐 이게 여기 잡히면 여러분들 이제는 못 이겨 김태경은. 왜냐면 여기서 탈을 받고 천천히 올라가. 하면 되기 때문에 엠베까지 오죠. 이게 투리보도 아니고 원리보거든요. 그래서 빡세. 투리보면 막을 수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영호가 잘 가갖고 유닛이 너무 많다. 이게 아까 제가 영호 선수한테 좀 앞에서 막았으면 드라군도 돌리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앞에 나와버리면 드라군 돌리기 플레이도 안 돼. 근데 투팩. 와 근데 김태균 여기서 손흥민이 보잖아. 멀티태스킹 유달려고 본진 가잖아. 아. 근데 너무 이영호 너무 빠른데 스피드가 봐봐. 이영호와 다른 토스와의 차이점이 테란과 차이점 스피드가 너무 빨라. 아 이거 안돼 아, 리버컷 설마 아니야 잘했어. 뭐야 아니야 막았어 리버한테 10번 한 번. 뭐야 김신이버 뭐야 리버 싸움 자리 빨로. 와 근데 김신이버 뭐야 리버 이거 막았어 막혔잖아. 이거 터졌어? 터졌어? 아니 안 터졌어. 어, 터졌네! 터졌어? 아 김신이버다. 이거 리버컨 잘했으면 그냥 끝난 건데. 예 한마디로 저 지역에 그 마이드! 아 있죠 리버 있다 리버 있다! 피 없어? 어 이거 리버컨 잘해야 돼요? 와 근데 이 형은 이 와중에 와! 여기서 프로모 털잖아? 그럼 테란이 유리에 막혀도 세미쌈 치면 와 이 형 스피드 소중이네. 얘 미스테리야. 얘 유닛은 뭔가 쎄. 아니 근데 둘 다 존나 잘했어 맞지? 둘 다 존나 잘했는데 이 영어도 뽕뽕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4패 뽕뽕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1분이 좀 많은 뽕뽕기야. 왜냐면 가스를 파고 온 거라서 가스 안 파고 오면 완전 힘들어. 탱크만 와 좋아 채 없는 거. 어! 와! 안 맞았어! 와! 와! 씨! 아 이거
와, 리페어. 네. 와. 탱크 두 명 살아남은 상태에서 지상 와, 속도가 미쳤어 이게. 아, 이 형 속도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김태경도 와, 어이없다. 이 포스 나오죠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딱 말할게. 나도 다른 테라니였지. 진짜 다 벌쳤어. 달렸어 진짜로. 이 형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김태경이 좀 잘 싸웠어요 여러분들. 약간 왜냐면 근데 마키 원래 못 막는 그런 상황이었어. 아, 리버가 터졌어요. 이거 후속도 못 막습니다. 리버가 한 세 번 안 썼어 초반에. 맞죠? 어, 그건 좀 컸지. 어, 이게 존나 컸어. 이게 이맵 자체가 옆자리 걸려버리면 진짜 자리가 너무 가까워요. 근데 이 경우에 속도까지 가야죠. 막 이거 진짜 반드시 존나 빡세지. 근데 리버컴 조금만 잘해서 막았을 텐데 맞지? 훨씬 잘 싸웠을 텐데 프로보다 안 틀렸지. 그랬으니까 해만했지. 내가 막아도 의미가 없는 게 프로보가 너무 틀렸어. 근데 이거는 약간 태윤이 형으로서 되게 운이 안 좋은 게 원래 영웅과 한비드 잘 안 하거든? 거의? 태균이 형 배럭 더블이나 FD 놀이 간 건데 영호가 11배럭 12가스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벙커 더블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약간 진짜 가위바위보 싸면서 태균이 형이 영호가 잘한 거지 태균이 형이 못했다기보다는. 아, 진짜 꼼꼼하게 존나 짜증나게 한다. 아, 리버. 리버가 진짜 중국산이었어 오늘. 아, 리버 또 터진다. 아, 혼났어요 이거. 와, 지우지. 새끼 뭐야. 아 근데 이용화 존나 잘했어. 와. 와. 와 이경 와 사람 봐봐. 이경기는 이영호의 빌드에 이은 약간 그런 김태균이 컨트롤 미스. 그게 진짜 컸던 것 같아. 리버가 진짜 한 두 번만 교전 중에 쌓았으면은 왜냐면 스플래시이기 때문에. 훨씬 이득 봤을 텐데. 와. 아니 나는 이용 아 그 김태용이 그 리버 씹히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러니까. 리버가 너무 많이 씹었어. 긴장했다는 거지. 리버 스킬을 한 두세 번 씹혔어요, 여러분들. 맞아. 안 쐈어. 씹힌 게 아니라 안 쐈어 리버가. 김태용 선수를 상대로 너무 좋은. 우리 짜파맨이 어서 오세요. 아, 좀 안정적으로 팩토리. 아, 이게 막았으면 그냥 버그 아니야. 버그 아니에요. 리마스터 되고 버그는 없어요. 버그는 없어. 아, 존나 아쉽다. 다음 경기 만약 투혼에서 테란이 좋죠. 영호가 이긴다. 대참사 3대 0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아 진짜로. 야, 두 번째 경기는 김태균 무조건 가져가야 돼. 초반 분위기 상대 성공을 했습니다. 김태경 선수 상대로 해서 먼저 1대 0 승부를 만들어냈고요. 아니 그게 내가 토큰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토큰 장인 토큰 대장인 이게 타이밍이 있어. 프로토스들은 알 거야. 그 쏘고 나서 바로 태우는 그게 있어. 그 해본 사람 알아. 근데 너무 빨리 태웠어. 안 쓸 때도 있는데 너무 빨리 태웠어. 오늘이 그날이었지. 뭐하고요? 그러니까 뭐 리버가 싸가지고 뭐 탱크 체력이 안 달아서 이거는 버그지. 근데 뭐 안 쏴 안 쏜 거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철템을 아 이러고 아 당신이 이거 아 여기 내 집이니까 내가 읽을게요. 아 개새끼가 뭐 말도 안 되네. 뭐 씨발 내가 컨텐츠 하는 거 짧은 18시간 뭐, 야 개새끼야 뭐 목도 주고 내가 듣는지 말이고 나만 컨텐츠 하지 마. 1경기였으면 0대0 상황이다 진짜. 투혼이기 때문이죠. 우리 두 개 상 감사합니다. 그냥 김씨 리버에서 버그 드림 논의. 그래 여러분들 버그는 아니고 원래 리버 많이 쓰다 보면 알죠. 못 쓰고 그냥 안 쓰는 거야. 태경이 못 쓰는 거야 오늘 진짜로. 긴장되겠지. 긴장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15투를 대체 왜 한 거지? 배럭 더블이나 FD를 노리고 한 거야. 여건더기 때문에. 왜냐면 15투 생각 못 했을 거란 말이야, 영호가. 아니, 영호가 대처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서치빨도 있었고, 딱 맞춤 빌드였어, 영호가. 연보에서는 진짜 명품인데 철구가 더스름이니요. 아, 토스즈도 아닌데. 뭐가 세상에, 이씨. 아무 있는 거 아니야? 뭐 있었으면 좋겠지, 너는. 연보성 철구가 놓친 점 게임 착 때문에 태클 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요? 15초면 타이밍 늦어. 맞아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중요해. 처음에 딱 미네랄에 한 마리씩 빠르게 붙이는 거. 그 진짜 이게 커요. 철구야 ASL5 같은 소리도 하지 마라. 아, 나 스타일스 있지. 개새끼가 뭐 좋단 말을 하고 있냐. 야 솔직히 말해 배그 10시간 하는 것보다 스타 5시간 배그 5시간 하는 게 나아. 그래 맞아. 여러 가지라면 도서가 네가 잘못하는 게 있어. 뭐야 그거는 아프리카한테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김태희 유방력이 실수하고 아쉬운 부분 철구 이제
아니 스타하면 뭐 하겠지. 아니 얘들아 어. 이거는 다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게 지금 다 부르면 뭐 무쪽이나 저 스타 콘텐츠 안 해. 맞잖아. 다 같이 해야지 뭐 짜가지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제 끝나고 시즌 이제 시작하면 그때 그래. 할 거 같아. 김진손도 하고 하면 되죠. 어. 근데 누구한테는 진짜 많이 고마워. 잘구면 어 맞지 고맙지. 차라리 아이 그건 아니자 우리들이 낫지. 철부 철부 해서가 봉준경이 다른 이유. 에 여러분들 뒷판단이요. 우리가 해설하기 때문에 더 보는 곳도 맞아. 있어. 맞아. 그래. 진짜로. 이게 왜냐하면 보라 보는 사람들도 우리가 또 해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랑 처음부터 시작했습니까? 와. 진짜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자체를 잘하는 거지 그냥 다른 그냥 시합만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기누다님 팀한테 치면은 어? 뭐야? 잘생겼다 미키누다님 앞으로 한 방송만 3시간이나 하겠습니다. 응원 파워를 보여드리기 뭐야?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한 멸망전이야 이게? 아니 뭐야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야 뭐야 이거? 야 똑같은 FPS지. 어. 그래서 FPS 아 진짜 나왔잖아. 자 근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진짜 2대0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2대0은 안 나올 것 같아. 어. 왜냐면 일단 이 경기 자체 맵이 어디죠? 어. 투온. 투온이죠. 테란이 좋긴 한데 아마 2대0 나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리 3경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발은 무조건 이영호가 잡아 알잖아. 맞지. 이영호한테 타면서 힘들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위기에 또 이벤트가 맞춰진 옷이 있죠? 좀 별로야. 먼저 현장 인정? 이벤트입니다. 맞아. 얘는 진짜 옛날 스타일 약간. 추첨을 통해 ASL 유니폼 리마스터 배지 ASL 장패들을 선물로 드리고요. 아프리카 TV e스포츠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 진출자를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ASL 장패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결승전엔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방문해주신 분들 중 항상 저거 보면서 아 이거는 여러분 설진이 사복이 아니라 유니폼이야. 현장 체험 이벤트 아, 아프리카에서 해주는 걸 거야. 아, 내가 알기로 장패들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승자 여기서. 맞추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스파이언이 어서 오세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와, 한양대학교. 한양대요. 일요일 오후 5시에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ASL 시즌 4 대망의 결승전이 아, 좀 남았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나도 그 생각이네. 예전에 우리 스타리그 막 프로 시절이 있었고 그때 서현이랑 지금 비교하자면 진짜 많이 늦긴 했지. 맞잖아. 또 저 연지가 알쓸 신잡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다한 지식. 정말 잡다한 지식인데요. 어, ASL 시즌 4 이번 시즌 예선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무려 1140명으로서 역대 최고의 와, 많이 나왔네, 이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ASL의 인기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번 시즌 최단 시간 경기 정말 궁금하시죠? 아 연진님도 어떻게 진짜 스타걸로 진짜 어떻게 보면 잘 이몽규, 계속 오래 하시는 거야. 장난 아닐걸? 시즌 1 때부터 했잖아요. 그죠? 이번 리그에 가장 시즌 1때 어, 출연료만 해도 되어 있습니다. 엄청 오래 했네. 이몽규 선수 본진의 전진 배럭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저글링에 어, 저글링을 막지 못하며 끝난 허무하게 끝난 이몽규. 경기였습니다. 아 진짜 이대형은 나오지 마라 제발. 제일 나간다 제발. 시도 최종전에서 유영진 박성균 선수의 내가 뽑은 이번 시즌의 명경기는 유영진 대 박성균. 나 못 봤어. 나 그때 이게 시골 재미였어. 해설했을 때? 나 했지. 존나 재밌었어. 베테랑 말이 막 야마토 부사서 이긴게 어 존나 재밌었어. 진짜? 과연 어떤 선수가 조일장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게 될까요? 김태경 이영호 치킨 치소해도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드세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김태경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몰라 왜냐면 S급 대 S급이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끝난 거예요.